아, 아까 거기 가야 될 분위기네 이거. 여긴 막혀 있을 테고. 이런 젠장은. 예, 성녀로부터의 지시로 이 북문은 폐쇄 중이다. 다나길 가려면은 남문을 사용해줘. 어, 너희들로 어, 수도에 직전 관람 희망자냐? 그렇다면은 어, 항구를 나가서 다나길을 남쪽으로 가면은 로브레스로 착할 거야. 어, 못 오라고 하던가 여튼. 다나 쪽보다 북쪽은 현재 검문으로 폐쇄돼 있으니까 어, 길을 잃을 일은 없어. 너, 어, 개의 대단함이라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구워도 맛있고, 쪄도 맛있고. 정말 대단한 점은 그 경이적인 재생 능력에 있어. 개는 저한테 공격받으면 직접 손발을 자르고 도망칠 수 있다고. 그리고 한 조금 지나면 손발이 잘린 곳에서 똑같이 어, 또다시 손발이 나온다고 해. 그래? 어. 개를 한가득 키워서 겁을 주면서 계속 팔 뽑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신나게 수확할 수 있어. 토카게의 시뿌だけだと思っていたが 가니노 대아시모 재생するんだな. 어, 도마뱀 꼬리만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어, 개의 팔다리도 재생하는구나. 뜯다라 모카르카모시렌조. 에, 오이신. それは知らん. そんなわけないでしょ. 그래서 다일의 어, 꼬리도 재생되는 거야 하니까 어. 그럴지도 모르지 하니까 그 어. 그걸로 장사할까 하는데. 맛있어. 맛있을 리가 없잖아 하네요. 예, 오, 또 반발 바리호가 어, 입항돼 있구나. 어, 특이한 사람들의 상선이. 특이한 어, 교역자가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묘한 배야라고 반발 바리호. 어, 여기서만 하는 얘기인데 실은 해적선이라는 소문도 있어. 하하하. 설마. 어, 그런 지명 수배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정박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벨벳이 어, 과연 대담하게 행동하니까 더 수상쩍게 느껴지지 않는 거구나. 의외로 맹점이야. 의외로 맹점이야. 여기 뭐 어. 고양이가 엄청 많아요. 고양이가 엄청 많아요. 아, 어. 이제 결국에는 어, 놀이로 하던 도박까지도 전면 금지 당해버렸어. 어, 정말로 어, 숨 막히는 세상이야. 다른 남자가 어쩔 수 없어. 뭐 그게 성녀의 어, 규칙이니까. 따르거나 엄마의 밥이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설마 카지노가 없나 이 게임. 포커를 칠 수 없단 말인가? 테일즈인데. 어, 여기는 내가 성녀로부터 관리를 의뢰받은 창고야. 사라져. 부의자의 출입은 금지야. 헤라비사로에서 배가 도착하지 않네. 어, 아이프리드 해적단한테 공격이라도 당했나? 네, 당했습니다. 정확히 내가 했지. 아니 75개나 던졌는데 그냥 가는 게 어딨어. 와, 붓을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먹튀가 있네. 파라도 파도도 저로인데 배를 띄울 수 없다니 어째서? 출항하면 되잖아. 좋을 리가 있냐? 어, 성료의 항해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허가가 필요해? 그러니까, 어, 나라는 선박의 항로와 출입항을 어, 엄하게 어, 통제하고 있어.
그렇구나. 미드간도 왕국은 복수의 대지, 영토로 만들어져 있어. 영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영을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은 배밖에 없지. 배를 잡고 있으면 사람이나 물건, 정보의 흐름을 전부 관리할 수 있다는 건가? 그렇지. 사실 녀석들은 보티간 같은 요새도 만들고 있었잖아. 그래서 부자연스럽지만 필요한 거야 라고. 바다에는 엄마가 나오거든. 그리고 엄마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건 대마술사뿐이야.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아이젠이. 바람과 파도 외에 뱃사람이 따라야 될 게 있느냐? 필요하다 싶을 때는 실프모도키로 연락을 주세요 라고. 어디든지 바넬티아호로 도우러 갈게요. 그래서 어디든지라니 내륙에 못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우리 전원이 배를 등지고서라도 갈게요. 아니요, 안 될 텐데. 잠깐만요. 여기 뭔가 대화 있는데? 이 잭슨 항에는 여기 매일 100척 가까이의 배가 출입하는 그런 물류의 중심지야. 왕국의 심장 같은 장소지. 다시 말해 석류 다음으로 세계를 지탱한 건 여기서 일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지. 이러고 있군요. 알고 계신가요? 마카스 해적단이 왕국 해군한테 토벌당했다고 해요. 이제 마카스까지 당한 거야? 이걸로 왕국을 벌벌 떨게 했던 4대 해적단도 아이프리드 해적단만 남았네요. 해적은 썩을 만큼 넘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똥생이들은 많지요. 하지만 해군한테 싸움 걸면서 이길 수 있는 해적 정도는 이제 아이프리드 해적단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지금 바다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는 바넬티아오 정도밖에 없다라는 건가? 상인 주제에 해적편을 드는 이 녀석. 그러니까 아이젠이 녀석은 악덕 상인이지만 이익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라고. 약매니 핫테 모케테코소 쇼바이와 오모시로이. 묘나 야츠다나. 그런 얘기 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프리드가 こいつを ボラードに 選んだんだ. 이런 인간도 있구나. 이런 인간도 있구나 하면서 해적편을 드는 상인. 식재도 평범하게 유통돼서 3년 전하고는 완전 3년 전을 생각하면 꿈만 같아. 그래도 전부 대마사님들의 덕분이야. 아네요. 3년 사이에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반발바리호의 선원들은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매우 예의 바르고 항구에 청소까지 해주는 분들이야. 뱃사람은 거친 사람이 많으니까 모두 그거 좀 보고 본받았으면 좋겠어. 그렇지. 하지만 그 배의 부장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눈빛이 너무 무섭다고 생각해. 개 얘기하는 사람 나서 더 말할 수 있나? 형제, 우리 크게 벌고 나서 같이 호화로운 개 요리 먹자고. 이 동네 개는 왜 재생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걸까? 피콜로 같은 건가? 자, 마을도 대충 뒤져봤고 나가자. 원래 이런 항구 따위 10분이면 넘어갈 텐데. 보고, 경찰대가 강력한 엄마를 발견. 경계 레벨 갑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갑종 경계 엄마에 대한 거를 알려라라고.
비상경보를 내려라. 포트의 근처에서 고마가 아발레테르난. 수도 근처에서도 엄마가 날뛰다니. 성녀의 관리라는 것도 별거 아니니. 아이젠, 업종 경계 엄마라는 게 뭐야? 성녀가 특별 수배하고 있는 엄마야. 최신 정보로는 각지에 십몇 마리 발견 확인되어 있어. 세 보이는 걸? 엄청나게 말이야. 함부로 건들면은 쉽게 못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우물쭈물거리다 보면은 경비가 강해지니까 얼른 가자라고 얘기죠. 자, 각지에는 성류가 특별히 수배하고 있는 갑종, 갑종 맞죠? 갑종 경계의 엄마가 배회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엄마들이기 때문에 싸울 때는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프리드 얘기를 감옥도에서 들었다고 했지? 메르키오르라는 특등 대마사가 데려갔다. 그 이상은 몰라. 나도 들어본 적 없어. 마기루, 넌 어때? 데려가진 거는 1년 정도 전이었던가? 죄수들이 웅성거리는 걸 들었는데 꽤나 극비 취급하는 것 같았어. 어떤 방에 들어왔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았어. 아이프리드 평범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래. 대마사 능력도 없고 엄마도 아니야. 목적이라면 유카이의 친구들을 노바나시에 두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 그래서 성녀가 왜 그 아이프리드한테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보 수집을 하고 있지만 성류가 뭘 노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구해내겠어. 배가 그 녀석과 우리들의 살아가는 장소니까. 살아있다고 확신하나 보네. 그러니까 해적이 방해라면 죽으면 됐을 거 아니야. 성류에는 인질로 삼아서 듣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녀석은 남한테 굽혀져서 할 만한 녀석이 아니야라고. 그러니까 라이피셋이 자기의 키는 자기가 잡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드간드령은 왕국의 중핵이야. 성류의 본부가 있고 필두 대마사님도 계셔. 지방처럼 규제가 가볍지 않을 거야 라고 하네. 자, 인카운트와 배틀. 적신보를 등 뒤에서 접촉하면은 어드밴티지 인카운트가 되어서 소울이 평상시보다 1 많은 상태에서, 그리고 적의 HP를 줄이고 유리한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 뒤에서 접촉당하면은 리스키 인카운트가 되어서 소울이 평상시보다 1 낮은 상태로 시작해서 고전을 강요받습니다. 인카운트와 배틀. 적신볼이 두 마리 이상 접근한 상태에서 인카운트 하면은 댕저러스 인카운트가 돼서 아래에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1번 적의 레벨이 상승. 2번 HP 회복 효과가 4분의 1. 3번 도주 시간이 4배. 4번 적의 증원이 발생. 5번 적의 공격 간격이 짧아진다. 전멸의 위험이 있는 위험한 전투가 되지만 그만큼 아이템의 드롭률이 상승하거나 높은 그레이드를 획득할 찬스이기도 합니다. 좀 페널티가 많네. 자, 로그레스 가자. 너도 오니? 너도 올 거니? 너 왜 또 돌아온 거야? 너희들이 쓸쓸할까봐 싶어서 말이야. 전혀 쓸쓸하지 않은데. 배신자를 찾는다던가 하는 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놓쳤어. 판서도 없어. 마녀니까 마법으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쉽게도 내 마법은 2인 삼각 방식이어서 말이야. 배신자인 녀석이 없으면 활동하지 않아. 공범자가 같이 있는 작은 마법사구나. 아니야. 그 배신자라는 녀석을 찾는 거는 안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바나나로 못을 박을 만큼 단단하구나 하네요. 돌아가고 싶은 고향 없어? 없어. 마법 외에 하고 싶은 건 없어? 없어. 왜 그래, 라이피셋? 마기루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왠지 가슴이 움찔움찔해서 코가 간다. 여튼 친구도 있는 장소도 목적도 없는 저 마녀를 너는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마귀는 불쌍해.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다고 하니까 불쌍하다고 느낀다. 가봅시다. 저기 무슨 뱀에 뭐 이 동네 뱀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애들 살겠어? 뱀 투성이네. 실제 뱀만 한가득 있어요. 루크로우의 브레이크 소울 인과응보. 소울이 3 이상일 때 대기 중 혹은 연계 중에 R2를 꾹 누르면 발동. 추가 효과로서 이어지는 연계가 가득 불능이 됩니다. 자세를 취하고 적의 공격을 블록하는 걸로써 카운터 기술 응보가 발동합니다. 방어 성공 직후에 R2를 누르면 즉시 이쪽을 발동하는 즉시 이것을 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방어 직후에도 할 수 있구나. 아, 이거 좋네. 아, 안 되는데? 아, 됐다. 인광부 追い 詰 められ ちまったが 俺 の 勝 ち だ な。 아, 비유에 안 썼다. 마침 잡아. 올래. 대배시 신호대로 그냥. 엄청 센데요? 젠장은? 오, 괜찮은데? 아치기랄. 무대가 도모이키야. 스데니 쿄키다나.
브레이크 소울 26회. 그 벨벳 죽었네? 알게 모르게. 왜 죽었어, 쟤? 사키가케와 사키니 이쿠와요. 이게 다 방어구가 없어서다. 방어구 어디 갔냐? 유리도 없고. 아, 안 돼. 이노치가 일어나는 요다. 아, 뭐야 이게? 이오이 오오오오 이오이 멋있어. 追い詰められちまったが俺の勝ちだな。얘를 죽을 순 없지. 全力で答えたが、やりすぎたか？우리회복할만한애가없어요。회복해가딱히없어요지금。그나마저아이젠이하는데그리고브레이크소울로회복이되니까굳이회복해가필요없기도하고요이게얘뭐어강화했던데어오케이오케이어뭐부터할까아시끄러워아무서워또또또스마트아미친이것도세구나그러고보니까용서を情け一切かけない뭐한쪽길이막혀있다던데아니었나우와넓어
저런 데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95개나 필요하네. 아, 여기 막혀 있구나. 95개는 안 될 것 같은데. 있을 장소 따위 필요 없어. 아르토리우스가 있는 곳만 알면 돼. 사람 엄청 많은데? 정신없어. 무기 나왔네. 아싸. 아싸긴 한데 이 칼도 마스터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로 갈까? 갑옷은 언제 나오는겨? 전원을 조사하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지나가자. 얼굴 딱딱한데? 알고 있다고. 이렇게 지나가도 돼? 아, 들킨.
거기 검은 코트 여자. 뭐야, 표를 보여줘라고. 성료가 여행객에게 발행하는 통행 この未熟者の基本はにっこり笑顔と教えたじゃろうが。 그러니까 이 미숙한 녀석 기술사한테 필요한 거는 미소라고 했잖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마기루 기술단이라고 합니다. 직전의 여왕인가? 그렇습니다. 제 바보 제자가 실례했습니다. 자, 병사님의 의심을 풀어라 하고 너의 기술 비둘기를 보여봐라. 죄송합니다 선생님,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뭐 이런 볼 것 없는 녀석이냐. 잠깐, 이런 곳에서 비둘기가 나와도 곤란해. 그럼 대신해서 비둘기 흉내를 내라. 짠, 비둘기. 오. 마기루 기술단 로그레스 오늘 아이도 웃게 만드는 마기루 기술단입니다. 오라, 어느 도구로대 선전을 쓰라. 그곳을 선전하지 마. 얼른 가. 가시코마리. 나가나가노 대구치였다나 마기루. 꽤나 기술 좋은 걸 마기루. 이런 건 간단하지 않은데. 무섭다 무섭다 구구구하네요. 비둘기 대단했어. 그 子供騙しで入れた王都も大したことないわね. 그럼 애들 장난으로 들어가게 되다니 수도도 별거 아니네. 라이프세토 王都の 전력을 知っておるか? 그만큼 지키는데 자신이 있다는 거겠지 하네요. 타이마시와 1000인 이상 수비兵士는 수도에 배치된 대마사는 1000명 이상이야라고. 유단ではなく 여유도 미루べきだろう. 그래서 이거는 틈이 있다기보다 여유가 있는 거겠지 라고 하네요. 통일증이 없으면 힘들겠네 하네요. 민중이 싱글벙글한 것도 납득할 만하겠네. 엄마한테 벌벌 떠던 게 수년 전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 여튼 여긴 그렇게 평화롭겠지 하니까 그 평화는 라피가 이러네요.